슈퍼에서 물건 고르듯이 신받았는데 엄마 왜 깨끗하게 정리 안 했어? 메인은 안 건드려 놓고 신부처 왜 받쳐놓냐는 거야. 항상 내 목숨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야, 엄마. 이러다 자식 다 뒤져. 왜? 엄마 때문에. 어머님 생년월일 먼저 불러주세요. 따님 문요? 왜 어머니? 슈퍼에서 물건 고르듯이 신 받았는데 왜 안 돼? 그래 신은 받았어. 그래서 되는 일이 뭐가 있는데 엄마? 왜? 집안 식구들 다 신내림 받게 하려고? 엄마 왜 깨끗하게 정리 안 했어? 깨끗하게 한다고 절에서 했어요. 절에서? 네, 전도제를 했어. 지금 엉망됐죠. 이혼하게 생겼네? 아빠 여자 없어? 있겠죠. 본인 신이야. 알아? 꿈 안 꿔? 꿈 꿔 안 꿔? 느낌 아나? 본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뭔 천도제를 왜 절에서 하냐고. 본인 신 아니었어? 절 가서 신내림 받았어요? 절은 아니었는데. 왜 절에 가서 정리하는데? 왜 딸 신박치려고?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도 신기가 올라온 거야. 아들 6천 마디 안 아파? 아들 눕혀놓고 딸 신받쳐놓고 행복하실 것 같아? 응? 본인만 말고 왜 아빠 없는 자식 만들려고? 신은 왜 받으신 거예요? 애들한테 안 내리는데 하기 위해서 맡기는 받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저희 은사님이 법당 오고 싶다고 해서 오셨어요. 근데 절공을 하라고 법당을 절에서 없애고 그냥 없애자고 하셔서 그냥 없앴어요. 자, 본인이 그때 밥을 못 먹었던 거는 네. 본인도 신이니 신이야. 분리신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왜 메인은 안 건드려 놓고 신부처 왜 받쳐놓냐는 거야. 내가 아까도 그랬지. 슈퍼에서 물건 고르듯이 신받았다고. 왜 그렇게 신받았지? 본인이 정말 간절해서 받았어? 그냥 살아보려고 받은 거 아니야? 맞아요. 그때는 그랬어. 그랬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랄할 때는 왜 이렇게 불같이 지랄해? 엄마들 특히 더 그러지 않아? 맞아요. 어떻게 할 거야 본인? 이거 본인이 만들어 놓은 이 상황인 거야. 딸은 어떻게 하고 싶어? 본인 집 들어오고 싶어? 집에 들어오기가 싫죠. 더 놀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이거 다시 정리해야 돼 엄마. 아들 이름으로 집을 사고 제가 거기서 점사를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아들 이름으로 계약만 해놓고 지금 엄마가 문제인데 뭔 또 신을 받아 엄마. 왜? 요번에 신 받쳐갖고 아들 눕히려고? 딸은? 딸도 그럼 신이야 엄마. 엄마 이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는... 엄마가 정리를 해야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엄마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잘못하면 이 딸도 신내림 받아야 돼. 내가 왜 나는 둘이 오는지도 몰랐어. 근데 우리 할머니가 첫 공사가 뭔지 알아 오신다고 했을 때 본인이 지금 딸한테 내린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 왜 이 딸 미친년 어? 미친년 꼬꼬듯이 하면 돌아다니는 모습 보고 싶어?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무구는 하나도 없어? 네. 다 깨끗하게 갔어? 네. 딸 이거 구슬 좀 뽑아봐요. 개수 상관없이. 네. 근데 누가 이렇게 할머니라고 들어오나? 본인한테도 왜 할머니가 있나? 그냥 할머니도 신들 돌아가셔서 저는 저한테는 천도제는 언제 마지막으로 했어? 천도제는 받고 얼마 안 있어서 없었습니다. 한 15년 정도 됐겠지. 태송구슬 잡아야 돼. 조상구슬 잡아야 돼. 일단은 구순해야 되는 건 맞아 엄마. 근데 맞는데 엄마가 똑바로 서야 돼. 엄마도 팔랑귀잖아. 정리는 해야 돼 엄마가. 이거 엄마 때에서 마무리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들 사주 많이 아프네 몸이. 요즘에는 워낙 바쁘기도 해졌고 이 모든 포커스는 엄마의 문제가 있어. 지금 아버지랑도 연이 끊어진다 만다는 얘기가 나오네. 아빠한테 지금 암이 보여. 그래서 어머니가 이걸 다 정리해야 돼. 그때 딸도 와야 돼. 태성구슬을 잡을 건지 천도제를 잡을 건지는 내가 기도도 해봐야 되지만 저희 신아버지랑도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부터 딱 마음을 정해.
할 거냐 말 거냐. 나하고 함께 최소 3년은 애들을 위해서 빌어. 그래야지만 돼.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엄마가 다 안고 가. 내가 신이 정말 맞다고 그러면 받았으면 끝까지 갖고 갔었어야지. 본인도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있고, 이 사람도 우울증 아닌 우울증, 엄마도 우울증 아닌 우울증. 이세 사람은 똑같이 다 우울증을 갖고 태어난 사주들이에요. 항상 내 목숨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야, 엄마. 내가 죽는다라는 소리를 점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 엄마. 근데 이러다 자식 다 뒤져. 왜? 엄마 때문에. 본인도 그만 좀 먹어. 그만 좀 먹어.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배가 계속 허하지, 보니. 본인한테도 귀문관살이 있어서 그래. 귀신의 통로가 열려 있어. 그래서 집안에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이 안 좋아. 그리고 법당 차린다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엄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 엄마는 어쨌든 조상의 문제가 얽혀 있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지금 천도가 다안돼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딱 정리할 건 쳐내고 집안적인 정리를 좀 해보자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 그리고 엄마는 지금 몸에 너무 이상이 있는 것보다도 귀신 같아, 엄마. 지금 얼굴 자체가. 이거는 절에 설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엄마가 저랑 인연배표 맺고 싶으면 가는 거고, 아니라고 한다면 나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내 결론적으로는 답은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여쭤보니까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고, 네, 오히려 저도 마음 편안하게 듣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